안녕하세요. 한여 블루체스가 녹아요. 아, 어떡하지? 너무나 예뻤는데 이렇게 분이 뽀얗게 있으면서 너무나 예쁜 한여 블루체스가 이렇게 녹는답니다. 그래서 할수 없이 뿌리를 뽑아서 보니까 입장 끝에 이렇게 밑에가 색깔이 이거 무르는 거 맞죠? 이렇게 돼가네. 어떡하나? 그리고 그래서 입장을 여러 개 떼봤는데요, 이렇게. 그러는데 이 아이가 이 속이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물러가고 있답니다. 어떡해요. 정말 여름에는 속수무책이네. 이렇게 아이가, 이쁜 아이가 물러지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. 그런데 이상하죠? 적심을 했는 아이인 것 같은데요. 속은 뻥 비어 있고, 가에서 이렇게 뿌리가 잘 나오면서 있었는데, 모르니까 뿌리도 말랐어요.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 얘가 살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입장을 떼고,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말려보고 있답니다. 한엽 블루체스 너무 예쁘죠? 아, 예쁘다. 우리 집에 왔던 아이라 이렇게 예쁜 모습을 우리 집에 잘 간직하려고 합니다. 나중에 가더라도, 한엽 블루체스 예쁜 아이가 우리 집에 있었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? 아, 예쁘다.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? 예쁩니다. 한엽 블루체스. 제 오기가 녹았어요.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고 늘 살펴봤는데 제 오기가 이렇게 녹아버렸답니다. 이거 한번 보세요. 와, 이렇게 완전히 녹아서 줄줄 흐르네. 이렇게 녹아버렸네. 제 오기가 이렇게 녹았어요. 완전히 다 녹아서, 아, 물콩댕이가 돼버렸고, 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, 살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. 뿌리는 아주 좋은데, 이렇게 뿌리하고 목대 사이에서 제 오기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. 밑에 녹아있는 부분을 뗐으니까 혹시나 얘가 살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죠, 뭐. 방법이 없으니까, 그죠? 아이고, 제 오기랍니다.